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얼굴 안 나오고 컴퓨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이젠 2700X CPU를 사용한 AMD AMD 시스템입니다. 메인보드는 보시죠. 에즈락의 X470 타이치 메인보드 사용했어요. 그래픽카드는 컬러풀 2070을 사용했고요. 자, 일단 시스템을 보여드리는 게 오늘 목적은 아니고요. 부팅하면 에즈락 처음에 마크가 떴을 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 들어온 거 보면은 짐작이 가시죠? 오늘 보여드릴 거는 X470 타이치 메인보드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이거 요청 자료라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X470이랑 비슷한 등급의 메인보드 사용하시는 분들만 따라 하시고요. B450이나 B350을 사용하시는 분은 2700 CPU로 이 오버클럭 수치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이니까 듣고 꼭 고려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타이치 메인보드의 경우 나름 고급 라인에 속하지만 그 B450이나 아니면은 B350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자체가 요 메인보드와 다르게 좀 부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코어급의 2700 아니면 2700X를 오버클럭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아니면 전원부가 심하면 과열돼서 터지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X470 이상급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만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에즈락 오버클럭 기준이에요. 에즈락 보드 쓰시는 분들요. 우선 첫 번째 메모리 오버클럭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은 간단해요. 메인 메뉴에서 옆으로 한 칸 OC 트위글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DRAM 프리퀸시를 누르세요. 누르면은 넣을 수 있는 오버클럭 수치가 쭉 나와요. 보통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B다이, C다이, E다이 세 종류의 메모리, 삼성 메모리가 나오는데요. 요 메모리 중에서 B다이가 가장 오버클럭이 잘 되고 E다이가 제일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C다이예요. C다이는 3066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고 그 3200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3200으로 시작을 할게요. 아, 참고로 AMD 기준입니다. 인텔은 더 높게 들어간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AMD 기준입니다. 예, 클럭을 3200으로 변경하고 난 뒤에 예, DRAM 타이밍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이시죠? DRAM 타이밍 컴퓨레이션을 들어가셔서 제가 이거 지금 타이밍을 좀 넉넉하게 줄 거예요. 저는 19 그리고 맨 마지막은 40 정도로 줄 거예요. 네. 메뉴에 페일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팅이 실패했을 때 몇 번의 부팅을 실패하면은 그 값을 기본 값으로 돌리고 재부팅을 할까요?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그냥 손 안 대셔도 돼요. 자, 메모리 타이밍까지 끝났습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우리가 메모리를 오버클럭 했잖아요. 메모리 전압이 있거든요. DRAM 볼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35나 36 정도로 주세요. 아, 참고로 제 메모리가 나름 오버클럭이 잘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유저는 3066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재부팅 계속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좀 번거롭게 수은 전지를 뺀다거나 아니면은 뒤에 그 점퍼로 바이오스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3066 정도로 하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3200으로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오버클럭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설정해 줄게요. 요걸로 저장해서 그냥 쓰셔야 되지만 우리는 CPU 오버도 할 거기 때문에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CPU 컨피그레이션에서 크랭카이어트를 꺼주세요. C6 모드도 꺼주시고요. ESC 누르면은 다시 항목 밖으로 나오거든요. ESC 누르고 AMD CBS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Gen Common 옵션을 들어가시고요.
아, 참고 한몫 들어간 건 엔터입니다. 그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말씀드리고요. 코어 퍼포먼스 부스터를 꺼주세요. 우리는 어차피 오버클럭 할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 부스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스테이트 컨트롤을 꺼주세요. 여기까지가 전력 설정은 다 꺼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은 정상적으로 정의되었고요. CPU 오버는 아직 전혀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관리 기술은 다 끈 상태에서 설정이 끝났습니다. F10번을 누르면은 저장하고 나갈 것인가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yes를 하세요. 컴퓨터가 재부팅이 시작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로그가 떴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오버는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메모리가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면은 화면이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꺼졌다 켰었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CMOS 리셋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CPU Z를 실행하세요. CPU Z 실행하시면은 참고로 이 프로그램들 받는 데는 전부 다 제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밑에 댓글란에. 여기서 메모리를 눌러보세요. 메모리를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3200으로 아시다시피 3200으로 오버클럭을 했잖아요. 그럼 3200으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1600 곱하기 2를 하셔야 내가 원했던 클럭인 3200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예, 클럭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 19로 바꿨던 것 같은데 20이 되었네요. 20, 19, 19, 40. 제가 정했던 타이밍이 다 적혀 있고요. 예, 듀얼 채널 다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확인이 끝났고요. 이 오버클럭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수치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테스트 맵이라는 프로그램 요걸로 메모리가 오류가 뜨는지 안 뜨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 테스트 메모리는 기본 설정이 5번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바퀴를 돌아요. 만약 테스트 실패하게 될 경우 0에서 11번까지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 테스트 중에 실패했는 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 경우는 이제 메모리 클럭을 좀 더 낮춰주셔야 됩니다. 내 메모리는 거기까지 오버클럭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이 메모리는 오버클럭이 3200까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끝까지 돌리지 않을게요. 다른 분들은 이 테스트 돌리시고요.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5바퀴가 완료되면 메시지가 떠요. 테스트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고 영어로 뜰 겁니다. 그거 보시고 종료하시면 돼요. 네, 저는 미리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은 여기서 끝이 난 거고요. CPU 오버클럭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그냥 메모리만 오버하고 쓰셔도 상관없긴 해요. 2700X는 충분히 좋은 CPU이기 때문에요. 특히 AMD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에서 메모리 오버클럭하고 안하고의 프레임 차이가 제법 납니다. 메모리 한 3000 정도는 올려주시는 게 게임하실 때는 월등히 프레임이 잘 나올 거예요. 구조상 메모리 레이턴시가 인텔보다 좀 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일단 그런 필요 없는 설명은 그만두고요. 또다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OSIC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 프리키스 앤 볼티지 체인지라고 있어요. 요거를 매뉴얼 모드로 변경해 주시면은 CPU 클럭과 CPU 전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PU 전압은 변경하는 게 여기 말고도 항목이 더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게 3700이잖아요. 요거를 4100 정도까지 오버클럭을 하겠습니다. 4100은 대부분 다 2700X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4200은 안 들어가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4100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전압은 1.325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단위에 주의해 주십시오. 1.325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밑에 항목에 보면은 또 있어요. CPU 그 코어 볼티지. 이걸 PX 모드로 변경하시고요. 똑같이 1.325로 변경해 놓을게요. 그리고 CPU 로드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CPU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압이 자동으로 조금씩 하강하거든요. 그거를 보증해 주는 역할입니다. 보통 2레벨 아니면 1레벨 사용하는데요. 저는 2레벨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모리 클럭을 조금 더 높게 하거나 아니면 CPU를 고클럭 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VDDCR 전압을
똑같이 픽스 모드로 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요. 뭐 1.125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는 높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 전압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오토로 두시고 F10번을 누르시고 나오세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오버클럭이 되었다면은 화면이 윈도우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또다시 뭐 잘 안 켜진다든지 아니면 블루 스크린 뜬다든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는 CMOS 리셋을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4100 클럭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4.1기가죠. 제가 오버클럭이 정상적으로 적용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CPU Z를 실행합니다. 자, CPU Z를 실행했을 경우 보시다시피 코어 스피드가 4100으로 우리가 넣어줬던 값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코어 볼티지 값은 완전히 칼 전압은 아니에요. 1.32로 넣었지만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차이 많이 나는 보드들이 많기 때문에 에즈락 메인보드는 제법 칼 전압에 가까운 전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를 통해서 이 CPU가 자 코어가 스로틀링을 해서 클럭이 다운된지 안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시킨 거예요. 한 개라도 클럭이 내려가면 민값이 이거 지금 4097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4000 미만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스로틀링 걸린 거예요. 4 뒤에 단위 뭐 1단위나 아니면 10단위가 조금 바뀌는 것 정도는 스로틀링이 아니고요. 원래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갈 경우 예를 들면 뭐 4000이나 3900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치면은 그거는 스로틀링이 걸린 거예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니다. 안정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AMD 시스템의 경우 링스가 있는데 링스는 꼭 AMD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링스는 원래 인텔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AMD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안정화는 그 리얼벤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얼벤치를 받아서 실행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얼벤치를 실행시키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누르시고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1시간 찍어둘게요. 메모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16기가 풀사이즈 돌리면 제대로 돌지 않아요. 그래서 8기가 정도로 두시고요. 스타트 눌러주시면은 안정화 시작합니다. 좀 아쉬운 게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모니터를 키면은 그 CPU의 온도가 제대로 표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AMD CPU는 이게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켜봤자 온도가 제대로 확인은 안 돼요. 온도를 보기 위해서 켰다기보다 이제 코어에 스로틀링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CPU 테스트도 클럭은 확인이 되지만 이거는 모든 코어를 확인한 게 아니라 보시면 첫 번째 코어 있죠? 첫 번째 코어만 확인이 돼요. 이 첫 번째 코어가 스로틀링이 안 생기면은 뒤에 코어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드웨어 모니터를 켜서 뒤에 걸 확인합니다. 아, 영상이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오늘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네요.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버클럭은 끝이 났는데요. 이 안정화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은 메시지가 마찬가지로 뜹니다. 여기에 몇 번 완료되었고 이상 없이 끝났다고요. 그냥 켜놓고 딴짓 하셔도 되긴 되는데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아니면 재부팅이 된다면 오버클럭 수치가 맞지 않는 거니까 CPU 클럭을 조금씩 한 단계씩 낮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단위로 낮추시면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지금 타이치 메인보드는 나름 X470 중에서는 매우 고급형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2700이나 2700X를 4000 혹은 4100, 4200으로 오버클럭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메인보드고요. 요 밑에 메인보드들 있잖아요. 뭐 X470도 가장 저렴한 X470 혹은 아니면 B450이나 B350 메인보드들요. 그거는 이제 전원부가 7페이지나 6페이지로 다소 낮은 메인보드들이 많아요. 그런 메인보드를 2700X를 받고 오버클럭 하다가는 전원부 온도를 버티지 못해서 터지는 걸 보거나 아니면 발열 때문에 클럭이 떨어지거나 혹은 컴퓨터가 소위 소문 없이 꺼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낮은 급 메인보드를 오버클럭 하신다면은 일단 전압을
1.3 이상 주지 않는 게 좋아요. 1.3 정도에 2600 정도? 그 정도 CPU까지만 이제 B350이나 B450에서 오버클럭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700이나 2700X를 뭐 350, 450보드에서 오버클럭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MD CPU의 경우 1.4V까지는 사실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주셔도 되긴 하지만 기본 쿨러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정도 높게 주시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예, 클럭이 하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압값은 1.25에서 1.35 사이까지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넣고도 뭐 제대로 그 벤치툴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클럭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좀 더 낮은 수치로 사용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오버클럭 가이드였고요. 게이밍 라이프 좀 더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신성조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잉.